안녕하세요. 초F 코치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장이 뛰고 있으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자기 몸의 면역계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면역계라는 강력한 체제는 달갑지 않은 감염에 저항하고 몸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며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한마디로 면역계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면역의 힘 저자 제나 마츠오키 박사는 20년 이상 면역학자이자 과학자로서 우리 건강의 이면에 있는 과학을 분해하고 그 비밀을 대중과 공유해 왔습니다. 제나 마츠오키 박사는 면역계라는 전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증강이 아니라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몸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수소망인 림프계는 면역계의 순환 고속도로일 뿐만 아니라 면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바로 감시입니다. 림프계를 통해 백혈구는 몸의 먼 구석구석을 순찰하면서 감염, 암의 징후 혹은 적절치 않은 모든 것을 찾지만 림프계가 붐벼서 흐름이 둔화되면 중요한 면역 감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방어 기능 또한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림프계는 가정의 배수구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림프계는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하며 매일 일하는 세포 작용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걸러버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계는 너무도 광대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변화에 취약합니다. 림프계가 배수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 감염의 위험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염증 진행을 일으켜 여러 만성질환을 촉발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면역의 핵심 림프계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움직여라입니다. 우선 알아야 할 점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여성들은 3시간 이하로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7.5시간 앉아서 보내고 평균 수면 시간은 6.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앉거나 누워있을 때 자세를 자주 바꾸고 1시간에 한 번씩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으며 운동은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 증가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들면 산화질소 분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 세포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로 혈관의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염증을 억제하는 등 혈관을 보호하는데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심혈관계의 혈관 탄력성이 줄어들게 되어 산소를 가진 혈액이 우리 몸 각 기관에 흐르는 것이 감소되어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다면 부족한 산화질소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림프계 흐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걷는 게 좋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진은 평균 나이 72세의 여성 1만 7천여 명의 움직임과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7,500보를 걷는 이들은 가장 적게 움직이는 그룹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약 40% 낮았습니다. 때문에 평소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멀리해야 하며 건강에 좋은 발걸음 숫자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기만 해도 달성할 수 있고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점핑 운동하기입니다. 혈액을 펌핑하는 심장이 있는 순환계와 달리 림프계는 이러한 펌프가 없어 신체 움직임에 의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에 흐르는 림프액의 방향은 서 있는 자세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림프액은 관성력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피는 운동으로 초래된 중력작용은 일방통행식인 림프관 밸브를 열고 닫히게 만들어 림프세포가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제자리뛰기, 점프하기, 트램블링 같은 수직운동은 걷기 및 달리기와 같은 수평 운동보다 림프를 순환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이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마사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국 건강증진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번에 10회씩 두 차례 점프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걷기나 달리기보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특히 평소에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점핑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깊이 심호흡하기입니다. 림프 시스템의 세척 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은 횡격막까지 깊게 쉬는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 피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횡격막은 림프계의 펌프질 순환을 도울 수 있으며 깊은 횡격막 호흡은 림프계 기능의 가장 중요한 촉진제입니다. 아랫배를 내밀어
신경막이 내려가면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횡경막의 움직임은 척추를 지나는 자율신경을 자극해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며 코어 근육이 작용해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림프계의 순환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예방 및 치료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깊이 호흡할 시 들이쉬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내쉬기입니다. 숨을 충분히 내뱉지 못하면 폐포 내에 이산화탄소가 남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기를 마실 때 산소가 몸속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을 내뱉을 때는 몸 안의 가스를 충분히 내뿜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점심 업무 시작 전, 잠자리에 들기 전 10번씩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함께 깊은 심호흡은 하루 끝에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고 긴장을 푸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림프 마사지 하기입니다. 림프 마사지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한 유일한 형태의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염증을 감소시키고 부상의 회복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경직과 통증을 감소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림프는 혈액처럼 심장이라는 동력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더 빨리 순환하게 되며 이를 돕기 위해 림프절이 있는 귀 및 목 뒤 겨드랑이를 매일 10분 정도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종아리 마사지를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아리는 미의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펌프는 온몸에 약 5000cc 정도 혈액을 전달하는데 만약 펌프 기능이 약해진다면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노화돼 뇌졸중이나 심장병, 심부전증 같은 질환을 일으키거나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의자에 앉아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간단하게 종아리를 주물러주는 행동만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아리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역시 있으며 종아리 마사지는 림프계를 자극해 근육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종아리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까치발을 드는 행동, 하체 스트레칭 등 종아리에 자극을 주는 모든 동작에서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열요법과 냉열요법입니다. 림프관은 냉온에 노출되면 수축하고 열에 노출되면 팽창합니다. 집에서 더운 물 샤워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하는 것은 림프계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용을 집에서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샤워 시에 바디 브러쉬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브러쉬로 몸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바디 브러싱을 하게 되면 림프를 자극해서 순환을 상승시키고 각 신체 조직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심장 쪽으로 쓸어주면 되며 목 근처와 얼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하기입니다. 수분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혈액이 영양분과 산소를 몸 전체로 운반할 때 체액은 조직 속으로 퍼져 들어가는데 림프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이 체액을 모아서 다시 혈관계로 돌려보내 몸 전체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림프액의 흐름이 약해지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림프계는 심장처럼 엔진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고 균과 충분히 접촉해야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특성 때문에 순환 속도가 혈관보다 느린데 술, 담배, 스트레스 등으로 염증이 생겨 지나치게 느려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체내 압력이 증가해 림프 순환을 도울 수 있으므로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고 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잘 먹기입니다. 녹색 잎채소와 비트에는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는데 이것은 림프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을 포함한 식물성 식품, 다크 초콜릿에 든 카카오와 레드와인 또한 폴리페놀과 다른 화합물을 제공해주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켜주며 견과류, 콩, 씨앗류, 해산물과 유제품 같은 고단백 식품은 아르기닌, 즉 산화질소를 만들 때 세포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을 공급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림프계를 되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서출판 일북에서 출간된 면역의 힘에는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면역이란 무엇이며 면역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현대적인 생활 방식과
급속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면역을 약하게 만드는지,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면역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 개념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줍니다. 또한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면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삶의 모든 것, 음식, 운동, 잠, 스트레스 관리법 등 우리 시대의 건강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장수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면역력이라는 신화 혹은 거짓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법을 외치는 주위의 소음을 차단하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진실을 마주하고 건강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